안녕 친구들, 마음 선생님이에요. 우리 친구들 화를 멈추는 마음숨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. 오늘은 동시의 세계로 들어가요. 시선쏘와 함께 자리에 예쁘게 앉아보세요. 마음을 만나요. 자,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던 거 기억나나요? 맞아요. 신문지와 같이 꾸깃꾸깃 했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좋은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쉬니까 내 마음의 환한 마음이 후 달아났어요. 자, 우리 친구들 이 환한 마음을 이겨내는 재미있는 동요 함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또 우리 선생님이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왔을까요? 이 친구를 소개해 줄게요. 짜라잔! 누구인가요? 맞아요. 삐죽이에요. 나는 삐죽이야. 내 얼굴 표정은 어떠니? 맞아. 화가 난 표정. 찡그린 얼굴. 나는 화가 날 때 이런 표정이 돼. 내 마음은 지금 화가 나요. 화가 난 마음이야. 삐죽이 보니까 표정이 어떤가요?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표정 지을 때 우리 친구들은 느낌이 어떤가요? 선생님은 삐죽이 얼굴을 보니까 삐죽이가 나한테 화난 것 같아서 살짝 무섭기도 해요. 왜 이렇게 삐죽이만 화가 났을까? 그렇다면 오늘 우리 동시판과 함께 어떤 친구가 또 화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나 화났어? 그림에 누가 보이나요? 맞아요. 곰돌이가 나무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. 들판에서도 찾고 있고 나무에서도 뭘 찾고 있네요. 그런데 곰돌이가 찾는 게 없는가 봐요. 화가 났어. 대체 어디지? 어디지?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여기 있잖아. 꿀단지. 꿀단지 찾고 있었구나. 그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행복해졌어요.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곰돌이가 대체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화가 났다가 또 친구가 도와주었는지 동시에 함께 읽어볼까요? 나 화났어. 꿀단지가 어디 있지? 여기도 없네. 시시. 저기도 없네. 부글부글. 나 화났어. 눈이 삐죽삐죽. 콧구멍이 벌렁벌렁. 얼굴이 빨개졌어.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. 여기 있어. 화내지 마. 후. 하. 크게 숨을 내쉬어봐. 우리 같이 먹을까? 우리 친구들. 곰돌이가 왜 화가 났었어요? 맞아요. 여기도 저기도 없어서 시시. 숨이 가파오르고 부글부글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고 거기다가 눈은 삐죽삐죽 화가 난 모습이 됐어요. 또 어떻게 됐나요? 콧구멍은 벌렁벌렁. 어깨는 힘이 잔뜩 들어가지고 얼굴은 빨개졌대요. 그런데 그때 잠깐 친구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화내지 말고 숨을 들이마셔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. 자,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화를 훌훌 날려버리나요? 우리 이 동시판에 내 마음에 화가 난 마음을 훌훌 날려버리도록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도록 해요. 얼굴이 빨개지고 부글부글 화가 나는 마음에 잠깐 멈추고 내 마음에 화는 사라져라. 슈슈슈슈슈슈슈. 나는 지금 칙칙칙칙 화가 나. 부글부글한다고.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보이는 거야? 날아가고 날아가. 없어져.
들이마시고 나쁜 숨은 후 하고 내쉬고 좋은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야 우리 마음에 있었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부글부글 삐죽삐죽했던 마음이 우리 삐죽이와 함께 슈슈슈슈슈 뿅 하고 날아갈 수 있게 됐어요.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화가 난 마음 슝슝 날아갔나요?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찾아지지 않았을 때 조급해지고 짜증나는 마음을 저렇게 동시를 읽어보면서 아 잠시 멈추고 숨을 쉬면 또 좋아질 거야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. 그리고 또 친구가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맛있는 꿀단지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찾고자 했던 물건을 찾아주기도 하는 좋은 모습도 보았어요. 내가 화가 날 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요. 그러면 친구가 내가 찾고 있던 물건을 어느새 같이 갖고 와서 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. 자 우리 친구들 삐죽이와 함께 했던 시간 다음에 또 만나고요. 삐죽삐죽 화가 나는 거 화가 나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. 어떤 친구가 가장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보면서 다음에 또 만날게요.